이거 사진 안 찍어? 사진은 안 찍어? 와! Thank you, thank you. Right here, yeah. Cool, cool, cool. Woo! Oh my god. Yeah. 아, 이메일로 받는 거야? 사진 찍어서?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. 온 거리가 아주 난리입니다. 파티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내년에 저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서 또 거기 온 학생들, 스태프들을 보면서 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어떤 특별 활동을 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. 주변에서 중학교, 고등학교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. 저희 아이들이 어떤 특별 활동을 했는지.
저희 아이들은 외부에서 했던 활동은 꾸준하게 했던 건 없어요. 사실 골프도 조금 하고 테니스, 수영, 뭐 양궁 다 조금씩 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할 의지도 없었고 제가 또 데리고 다닐 만큼 여유도 없었고요. 하지만 둘 다 꾸준히 4년, 7년 했던 것은 학교 클럽 활동이었어요. 아이들이 있다면 밖에서 어떤 활동을 찾기보다는 학교 클럽에서 정말 4년 이상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클럽 활동을 하는 것이 대학 가는데도 도움을 주고 아이의 중학교, 고등학교 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또 대학 가서도 그 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. 큰 아이는 중학교,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대학교까지 연계돼서요. 아카데믹 볼이라는 퀴즈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. 중학교 때 조지아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 팀 전체가 52개 주 미국 전체 아카데믹 볼 대회에도 나갔었고요. 그런 친구들과 7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교회와 성당에서 찬양팀에서 드럼을 계속 쳤었고요.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는 너무 많이 활동을 했어요. 4개인가 거의 한 3, 4일을 클럽 활동할 정도로 4개 정도로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. 고등학교에서는 라틴 클럽하고 마델유엔 활동을 꾸준히 했죠. 마델유엔 대표 활동도 하고요. 그런 활동들이 에세이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가 들어와서 식탁, 정말 쇼파. 이것도 이제 몇 년도 한국.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책상 하나야? 아, 두 개? 하나씩. 네가 어떤 거 쓸지는 룸메이트하고 정해야 되겠네. 여기에 침대 정말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. 이게 2,000불이에요, 2,000불 한 달에. 어? 야, 200만원짜리 방이 이렇게 허접할 수가. 아들한테 미안하지만. 오케이. 여기 화장실이야? 우와! 이게 방보다 더 커. Yeah, we're just gonna be really awkward when it comes to bathrooms. We're gonna put a whole room in there, yeah. We're gonna put that. 야, 방이 하나 더 있다, 여기. 아, 진짜 이게 빅룸. I saw Jamie. Wow. Actually. Oh, for real? Yeah, he's checking in. Yeah. Alright. And I think I saw that. 이렇게 네 명이서 sure 방이 두 개, 네 명이서 같이 쓰고 right. 화장실 하나. Yeah. 화장실 big size. 야, 여기서 밥 해 먹을 수도 있네. 젓가락 이런 거 다 가져올 걸 그랬다. I told you those. 아니 근데 너가 다 사 먹는다 그랬잖아. Alright. You need help? No, I think I got five hands. Four sets of hands. Oh God. Alright. 근데 우리 밀플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, 사 먹는 거. Yeah. 그냥 1학기 때는 그냥. Left, sorry, left ear. 와, 화장실이 정말 너무너무 커요. 화장실은 왜 이렇게 크고. 앉아봐서 그냥 엄마 한 장 찍게. 여기는 우리 아들 책상. 여기는 룸메이트 책상. 그리고 우리 아들 정리가 대충 끝났습니다. 끝. 아이고 이뻐. 공부 열심히 하고 아들. 응? 공부 열심히 하세요. 그리고 여기는 룸메이트랑 옷장에 뭐 이렇게 커튼 같은 거 하나 달면 좋겠다. 그치? 위에 못 다나? 아니 달게 만들. 달게 만들어져 있는. 있어 있어. 달 수 있어. 커튼만 사면 되는 거. 커튼 사서 달면 좋을 것 같아. 창밖은 아직도 이사하느라고 애들 바쁘네. 그러면 위에 층들도 이제 해야 돼. 야, 2층이라 좋다. 우리는 금방 이사하고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니까. 문제 되시나? 다 좋아, 다 좋아. 여기 있으면. Are you by any chance registered for the new one? No, not really. So, yeah, it's fine. Contact even though we're here. Sorry. Oh yeah, I know. Alright, nice to meet you. You got two boys in there.